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르웨이 K투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투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투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투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투표를 둘러싼 얼토당토하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뻥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00에서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닌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노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 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의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의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표에서 사용하는 KE-79 날탄이 750에서 8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두 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두 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표도 뻥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 흑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 흑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E-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전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흑표는 K1 대비 전면은 1.5에서 1.85배, 측면은 1에서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1의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 K2 흑표 격파설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분대급 하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질 방어력은 400에서 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의 측면 방어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1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에서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2 측면의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균질함 연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차는 세라믹, 유리섬유, 열아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호 능력이 우수한 복합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장갑입니다. 반응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작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부를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물질이 운동에너지를 상쇄하기 위해서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장갑은 수동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장갑은 약 400에서 500mm의 수동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의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이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흑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전차가 어설픈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세계 최초로 전기장갑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